안녕하세요 여러분. 자동차 쉽게 알고 안전하게 관리하자. 카메디컬 센터 김치프입니다. 아, 요 며칠 되게 업로드가 늦었죠. 날씨가 너무 찜통더위라 뭐 이거 촬영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먼저 영상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요. 자, 앞으로도 자주 올려드릴 거고요. 자, 오늘은 요 아반떼 MD 그 차주분이 문의가 오셨는데 그 좀 희한한 증상이 있어요. 그 첫 번째는 그 시동 지연이 있고 두 번째는 정차 시에 시동이 꺼집니다. 그리고 한 번 안 걸리면 한 5분 10분 정도 크랭킹을 해도 시동이 걸리지가 않고요. 그리고 시동이 걸려도 RPM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. 근데 예전에 방문하셨을 때는 어떠한 체크, 엔진 경고등이 뜨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때 이거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로 들어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더라고요. 오늘은 어떠한 고장 코드가 떠 있고 어떤 걸 교체를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하, 역시 예전에 그 경고등이 안 떠 있는 상태에서 고장을 일으킬 때 제가 이걸 교체하자고 말씀드렸었거든요. 그 정비사 커뮤니티에도 이런 증상들이 그 똑같은 증상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약간 언질을 드렸었는데 역시 그게 맞아서 오늘은 그 크랭크 포지션 센서랑 그 다음에 캠 포지션 센서 두 개 교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장의 원인인 죄송합니다. 그 크랭크 포지션 센서는 위치가 그 엔진 오일이나 이렇게 교환하려고 올리면 왜 이러지? 보면은 요거 있죠, 요거 제가 만지는 거 요거만 빼내면 되고요.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. 근데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 시동 지연 이런 게 막 나타나기 때문에. 잘못하면 허공에 삽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걸 얼른 빼서 위아래 교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뺀 부품들은 이렇게 있고요. 이렇게 요게 이제 크랭크 포지션 센서, 그 다음에 요건 캠 포지션 센서. 이 두 개가 싱크가 되지 않으면 시동 지연이나 정차 시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. 교체하시고 요 장착할 때 요 오링을 두 개가 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요거는 좀 피하시고 꼭 오링 하나만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장착하시면 됩니다. 자, 요 신품 크랭크 센서랑 그다음에 요 캠 센서. 가격은 뭐 얼마 안 하네요. 16,000원, 13,000원. 13,000원? 자, 일단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 먼저 이제 센서 위아래 장착하고 고장 코드 지우고 그런 고장 증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체크하고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. RPM 잘 올라오고요. 그 이 차가 그 차주분이 얘기하시기로는 시동이 걸렸는데 이 RPM이 안 올라간대요.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회로도를 보니까 이 RPM 신호가 크랭크 신호가 안 들어오면 RPM이 안 먹더라고요.
해서 저 교체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녹화를 시작합니다. 아, 잘 된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너무 더워가지고 잠시 마스크 벗었던 거고요. 오해하지 마시고. 자, 오늘 프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앞으로도 조금 더워도 열심히 한번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자주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